15일 목요일 생생정보통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요즘에 하늘을 보면 햇살도 참 눈부시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야외로 나들이 가는 분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입소문난 가족 나들이 명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요. 네. 어른들은 좀 자연을 느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곳. 거기에 맛과 영양까지 보장된 음식까지 있다면 뭐, 금상첨화죠. 그렇습니다. 아, 네. 주말에 나들이 계획 세운 분들 바다적을 준비하시고요. 네.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에 가득한 일석삼조의 가족 나들이 명소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과 들이 푸른 옷으로 갈아입은 5월. 가족과 함께 떠나는 나들이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네! 뭐가 재밌어요? 놀라놓기 하는 거요!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요즘 아이들. 오늘만큼은 시원한 계곡에서 자연을 한껏 즐겨봅니다. 야, 여기서 좀. 어, 와, 예쁘지? 울체인이야, 울체인. 다리 나왔다. 울체인이야. 뒷다리가 울체인이에요. 제 처음인 줄 알았어요. 조각공원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그 무장난하시는 데들도 있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제 놀만큼 놀았으니까 아이들 먹을 것도 좀 먹이고 저희들도 좀 먹어야 되겠어요. 가게 안은 손님으로 가득한데요. 손님 발길 끌어당긴 아, 주인공 요, 바로 선풍빛 자랑하는 송어입니다. 부드러운 송어살에 남녀노소 누구나 먹기 좋은데요. 맛있어요. 햄버거 피자가 더 맛있지 않아요? 그럴 텐데 지금은 아 고민돼요. 아, 솔직히 애들 성장 발육에도 좋고 또 한창 공부하는 아이들이잖아요. 두뇌 발달에도 좋다고 하니까 한 번씩 챙겨서 먹이고 있어요. 노화 방지, 피부 미용에 효과 있는 영양 만점 송어. 강원도 평창에서 현지 직송되니 신선함은 말하는 잔소리겠죠. 아마 고기 중에 제일 좋을 거예요. 송어가요? 예, 예. 에이, 그거 아니고. 아이, 진짜라니까? 강원도 송어라면 더 좋다니까? 막 들어온 송어. 손님상으로 나가기 위해 단장 시작합니다. 도톰하게 썰어 씹는 맛 살리고 선분홍빛색으로 한 번 더 식욕을 돋웁니다.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송어. 추가하는 건 시간 문제. 내가 한번 추가해서라도 많이 먹고 와야죠. 이렇게 계속 시켜주시면 주머니 돈나겠는데요? 아, 이거 무한리필이라. 어머. 무한대로 먹을 수 있어요. 뭐라고요? 야, 이것도 무한리필이었어요. 세상에, 송어가요? 3인 이상 주문 시 무한리필 되니 주머니 사정 걱정 없이 싱싱한 송어 마음껏 먹을 수 있답니다. 다른 것보다 무한리필에 송어가 너무 싱싱하고 이런 곳이 없다고 봐요. 송어회 제대로 먹는 방법. 다진 채소와 양념을 더한 후 무언가를 넣는데 이건 뭔가요? 콩가루입니다, 이게. 콩가루? 네, 콩가루요. 이게 들어가야 맛있는 거예요? 아, 이게 고소하고 맛있죠. 송어 자체도 고소하고. 콩가루를 넣어 부족한 영양도 채우고 고소한 맛까지 더해줍니다.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송어회. 야채 올린 새콤달콤 비벼 먹으니 대눈 감추듯 사라집니다. 야, 입에서 치르는 높고 아 그냥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 있는데요. 흰 생선살을 보니 송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무슨 회인가요? 철갑상어라는 건데. 어? 철갑상어? 철갑상어요? 예. 달아난 입맛까지 돌아온다는 철갑상어. 일반 생선회와는 다르게 2시간 정도 숙성을 시킨 후 맛보는 게 좋은데요. 그래야 쫀득한 철갑상어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상어회. 이거는 좀 입에서 살살 녹고 부드럽고요. 이거는 살이 찰져갖고 아주 고소해요. 뭐예요? 들으셨나요? 오독오독 씹히는 이 소리. 뭐를 바로 철갑상어 연골입니다. 아, 이것도 먹어요? 연골이 이렇게 빠져요? 아까부터 뭐 한 얼마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철갑상에 완전 핵이죠. 어디 그뿐일까요? 이 작은 쓸개가 부활한 껍질와 콜레스테롤을 낮추니 어디 하나 버릴 것이 없네요. 맛도 최고, 영양도 최고. 역시 황제어라 불릴만 합니다. 이런 거 다 드시면 오늘 밤에 잠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멀리 가지 않아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파주에 있는 심학산인데요. 가족끼리 나들이 나왔어요. 평지처럼 살짝 난이도가 상중하 중에 하예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오기 너무 좋아요. 야. 높고 험하지 않아 가족들과 나들이 오기에 안성맞춤. 자연을 느끼고 즐기는 좋은 체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따봉하고요. 코에다가 뭐 한 거예요? 따봉이 빠졌어요. 냄새가 향기로워요. 자연 보호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조금 힐링이 되지 않을까요? 심학산의 진가는 정상에서 발휘되는데요. 사방이 뚫려 있어 저 멀리 풍경까지 한눈에 쏙 들어옵니다. 탁 트인 풍경에 마음속까지 시원해지는데요. 상당히 경치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저 임진강하고 만나는 저 건너편 쪽이 이제 북한 쪽이 되죠. 저기 보이는 산이. 시원한 풍경에 스트레스도 날려버립니다. 땀 뺐으니까 이제 맛있는 거 우리가 힘을 찾을 수 있는 걸 먹으러 가야죠. 힘이 펄펄 솟아나는 장어. 음식의 정체는? 육질도 좋고 담백하네요. 힘이 볼것 솟습니다. 뭘 드시는데 힘이 볼것 솟아요? 장어를 먹으니까 힘이 볼것 솟습니다. 맞네요. 저 세월호 이렇게 먹어가지고 저도 세월호로 세워주세요 저거. 노화방지와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이 소고기보다 많이 들어있다니 이만한 보양식이 없겠죠? 거기에 쫄깃 담백한 맛까지 더해지니 없던 기운도 살아납니다. 18세로 들어간 기분입니다. 싱싱한 그대로 와서 딱 구워서 소금만 뿌려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요 장어구이 맛을 좌우하는 것 바로 신선도죠. 힘이 좋아서 손을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잡아야 되죠. 매일매일 들어와요. 매일매일? 예, 매일매일 들어와야죠. 신선하게. 주문과 동시에 즉시 손질하는 것이 원칙. 싱싱함 그대로 살려 테이블로 나갑니다. 재료가 좋으니 별다른 양념 없이도 맛이 기가 막힌데요. 이래야 향이 잘 배요. 맞아요. 숯불향이. 여기에 손맛 듬뿍 담긴 이것까지 얹어주면 활용 점점. 아우 느끼함 딱 잡아주죠. 다 좋고 마지막 순간에 파김치를 얹음으로 해서 완성돼. 지금 보면서 파김치가 됐어. 장어가 필요해요. 장어의 느끼함을 잡아줄 파김치 돌돌 말아 입안으로 쏙. 이때 갑자기 가게 안에서 배송이 들리는데 장어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궁금한 제작진 아이들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이야. 아니 이곳 장어집 맞나요?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얼마 내야 돼요? 그냥 장어 먹으면 그냥 와서. 아 진짜요? 장어를 먹으면 너무 좋습니다. 장어를 먹으면 물놀이는 텀. 애들은 놀고 어른은 먹고 일석이조로 참 좋아요. 진짜 재밌겠다. 같이 놀고 싶으세요? 네네. 그럼 같이 드시지. 해볼까요 한번? 물놀이 못하는 아쉬운 마음 그네로 달래봅니다.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빠 장어 절대로 안 맞아요. 장어를 먹었잖아요. 그네로도 물놀이가 아쉽다면 화끈하게 양말을 벗어주세요.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맛있는 음식이 함께하니 이게 바로 신선놀음. 야야야 옷 다 젖었다. 야 계곡에서 먹는 것 같다. 진짜 계곡에서 더위까지 싹 날아가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계곡에 가려면 차 막히죠. 그렇죠. 하루 종일 가야 되는데 바로 여기 옆에 와서 먹잖아요. 도심에서 계곡을 느끼면서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날라리도 드리고 장어도 먹고 Yeah.